이슈파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주목해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네. 또 이번 주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예정인데 그중에서도 시장에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 이슈, 임순재 대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수소 관련 이야기입니다.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수소 관련주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국내 수소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당분간 수소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은 조금 남은 게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스텝을 밟았다라는 뭐 그러한 이야기에는 뭐 다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수소주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소주 네. 참 답답했었는데 네, 네. 그렇죠. 이제야 조금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소법 개정안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이에 대해서 네.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수소법 개정안이 작년 이제 7월 달에 네. 개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된 이후에 계속 지금 뭐 두 차례 걸쳐서 법안 소위가 진행이 되는데 계속 그 연기가 실패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 이제 통과를 실패할 때마다 주가가 한 단계씩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개정안의 골자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뭐 세 개 정도 이제 크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라고 해서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CO2 양에 따라서 수소의 등급을 선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특히 이제 높은 등급의 수소를 이제 사용할 경우에 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전력 생산량 중에서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수소 연료 부분만 별도로 이제 그 쿼터를 두겠다라고 하는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수소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개질용 LNG 가격의 경우 이제 별도의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동안 이제 통과할 때 가장 이제 좀 논란이 컸었던 부분이 이제 청정수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청정수소 같은 경우는 뭐 그린, 블루, 그레이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린이나 블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산량이 미진한 그런 수준이고요.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레이 수소인데 그레이 수소를 언제까지 이제 적용을 할 것이냐, 뭐 그리고 이걸 수소로 청정수소로 볼 것이냐라는 그 여부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일단 이번 논란에서는 좀 제외가 되고요. 향후에 시행령을 만들 때 그때 아마 다시 논의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법률 개정안이 이제 상임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뭐 앞으로 절차는 뭐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본회의 통과 이후에 6개월 후에 법이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쨌든 본회의가 통과가 되고 나서 그 전에 어디까지가 수소를 봐야 되는 청정수소로 봐야 될지 이게 한 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관련 종목들도 참 많고요. 어떠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수소 관련 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뭐 웬만한 기업 다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수소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연관되는 기업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뭐 작년에 수소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이제 조직을 이제 동맹을 이제 만들면서 네. 총 4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나 뭐 현대차도 있고요. SK, 한화, 두산 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인 대부분 다 참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정부가 들었으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에너지 정책에 수소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투자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소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뭐 수소 관련돼서 뭐 이번에 수소법 통과해서 가장 크게 수혜되는 업종은 아마 수소 연료 발전 관련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퓨어셀이나 이제 S 퓨어셀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수소나 암모니아 관련된 생산이나 운송 관련된 그런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롯데케미칼, 현대그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기존의 이제 LNG 발전을 수소 혼합을 해서 수소 혼조 발전을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국가스공사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이제 수소법이 통과됐지만 수소법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를 아까 말씀드렸을 때 등급을 나눌 때 이제 그린이나 블루수소, 특히 이제 그린 수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물을 전기분해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전기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전기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의 석탄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만드는 거는 일단 청정수소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나 아니면 풍력이나 태양력 관련돼서 아마 그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그 관심도가 지금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도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